자, 재우. 그래서 왜안 열리냐? 빨리 열려라. 통문장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In Korea. In Korea. 그리고 Babies have a party. Babies have a party In their first birthday. on their first birthday. 오케이, 그래서 in Korea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그러면 질문은 아기들이 밭에서 오케이, 영어로 표현하면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 babies have a party on their first birthday?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In Korea, babies have a party on their first birthda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누가 다 찾아보면 누가 베이비들이 뭐 한다? 해봤다. 베이비즈 안 만기로 봤죠? 그렇죠, 데이죠. 오케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 At the party. At the party, Babies pick up babies pick up their future. their future. 오케이, 잘했습니다. their futur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 아기들이 지금 아기들은 파티에서 무엇을 집어듭니까? 오케이, 그래서 What Do babies pick up party.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babies pick up at the What do babies pick up at the party?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party, babies pick up their future. At the party, babies pick up their futur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여기 하다시는 바로 픽이죠. 그러니까 픽업 합쳐서 집어넣는다는데 그중에 두가 들어있는 건이 속에 있네요. Babies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그러면 아기들이 파티에서 뭐 하니로 바꿔볼까요? 하다가 뭐예요? 하다. 오케이, 집다. 픽업 하다. 하다. 그래서 아기들이 파티에서 뭐 하는지 묻고 싶으면 오케이, 아기들이 파티장에서 무엇을 하는지 묻고 답해 볼까요? What do babies do at the party? 라고 물어봤더니 오케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베이비 픽스 업 잠시만요. 오케이, 그러면 원 띵.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 오케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the baby pick up? 아기가 무엇을 집니? What does the baby pick up?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Baby picks up one thing.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오케이. 하다시 중에 더즈인 이유는 누가 더 베이비가 누가라는 질문을 안만 길어봤자 했더니 얘는 안만 길어봤자 뭐죠? 히시 그렇죠. 모르겠으면 이시죠. 됐습니까? he든 she든 이시든 다 하다시에 does가 들어가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t could be a person a month a month or someone.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뭐 대신하냐? 아기가 짚는 물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a pencil, a mic, a mouse, or some money. 이거 이렇게 길어봤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이죠? 그럼 우리말 질문 그것은 무엇일 수 있습니까? 아기가 짚는 물건은 무엇일 수 있습니까? 라는 우리말 질문을 영어로 표현하면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ould it be? 했더니 대답이 It could be a pencil, a mic, a mouse, or some money. It could be a pencil, a mic, a mouse, or some money.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렇죠. 양념식 could죠. 그래서 양념식 뒤에는 원래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예요? it? is. is죠. 근데 여기 is 쓰면 안 돼. 양념식 뒤니까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되고 하다시도 does가 들어있거나 did가 들어있거나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반드시 do가 들어있는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쭉 비슷한 말 계속해요. 그래서 the person is a teacher. Pencil is a teacher. 그러면 a teache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래서 그 연필이 무엇을 의미하니? 연필을 짚는 건 무슨 뜻이니? 를 영어로 표현하면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the pencil mean? 했더니 대답이 The pencil means a teacher. The pencil means a teacher.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중에 인 이유는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누가 의미한다 연필이 의미한다 한번 길어봤자 it. 그래서 does 들어가 있고요. 계속해서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The mic means on 해야 되는 거 조심해야 되겠죠. Entertainer. 여기는 a teacher인데 여기에는 an entertainer인 이유는 teacher 할 때 티귿은 자음입니다. 네. 하지만 entertainer 할 때 에 소리는 모음이니까 모음 소리 앞에는 an을 써야 돼요. 자 이번엔 좀 다른 거 물어보겠습니다. 더 마이크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오케이. 무엇을 짚는 것이 연예인 된다는 뜻이니? 를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오케이. 누가 다 해서 누가가 궁금하면 이게 문장의 주인입니다. 주인. 주인은 뭔가가 뛰어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이 속에 있던 does가 what을 뛰어넘어 what, does what mean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던 does가 what을 뛰어넘어갈 수가 없어요.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은 묻는 문장에서 대장이야. 항상 제일 앞에 있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One means an entertainer 했더니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묻고 답하기 One means an entertainer One means an entertainer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오늘 새로운 거 하나 배웠어. 누가 다 해서 누가가 궁금할 땐 타 넘고 못 가.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mic
means a computer program. Programmer. Okay, 그러면 a computer programme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마우스, 그 마우스는 없는 오케이, 마우스 짚는 것이 무슨 뜻이니?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es the mouse mean?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the mouse mean? 했더니 대답이 the mouse means a computer programmer.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주미토 됐습니까? 뭐야? 뭐야?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The money means The money means a businessman. 그렇죠? 그래서 The mone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이 오케이, 그래서 무엇을 짚는 것이 사업가 된다는 뜻이니? 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means a businessman?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means a businessman? What means a businessman? 했더니 The money means a businessman.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중에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Koreans call this dojabi. 오케이, 그래서 돌잡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 오케이, 그래서 한국인들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니? 한국인들은 돌잡이라고 불러. 한국인들이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니? 영어로 표현하면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Koreans call this? 했더니 Koreans call this dojabi.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중이토. 와우! Give me five. Excellent. 잘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시험 잘 치시고요.